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강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로 금, 토, 일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기도 제목처럼 우리 금, 토, 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전도가 체질이 되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의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님들과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시작을 태영아부부터 합니다. 태영아부는 아버지의 영적인 믿음의 시작인 부서입니다. 세우신 우리 박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무나 작고 예쁜 우리 렘넌트들 부모이며 교사로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에게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널 뒤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조 부모님들께도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모두가 원내스가 되어서 금토일 시대를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며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영아부에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렘넌트 특별새벽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해 영혼의 응답으로 항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속에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속에입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16절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 복음만이 의롭게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속에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원죄로 말미암아 운명 48자 저주와 재앙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갖다주는 장본인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망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나의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가문에는 3, 4대가 망한다.
후대들은 원인 모르고 고통당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문의 저주고리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돈이 많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에서 넘어갔습니다. 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면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언약은 강단을 통해 정확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우리 강단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매주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율법으로 또 종교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이해입니다.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다면 복음 누림이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복음 누리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7여정, 로마까지 가는 7이정표, 이 누림이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138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을 적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 친정 부모님이 15년 만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첫째 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생후 한 1년 지난 후에 피부가 이렇게 멀겋게 달아오르고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그 이후에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현장에 보면 불신자들도 이 목지를 돌린다든지 또 염두를 가지고 또 그 귀신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계복음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요게벳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절대 미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 이해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또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인생의 답이 된 그리스도,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현장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또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자들, 사단이 종이 되어 있는 자들,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자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나에게 답이 된 복음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 만나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흑암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락방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락방 마치면 이 자녀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한참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자녀들이 다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분 아주머니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락방을 가도 별로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자기 마음에는 예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다락방을 하면서 이분도 이제 예배에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놓고 집 조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그분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 하나를 품고 기도한다. 그럼 내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복음을 누리며 어둠에 빠진 자,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2024년 올해는 영혼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또 말씀, 천국, 지옥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영혼 구원에 증인되는 전도가 영원합니다. 영혼의 응답, 말씀, 기도, 전도로 항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영원한 작품 남기시고 말씀, 기도, 전도에 영원한 유산 남기는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에 결론 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산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이해되어져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며 언약 따라가는 처절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이해되어지게 하시며 전도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귀한 시간들 되어주시도록 한 해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응답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며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될수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교육국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가 기도를 체험하고 인터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빈토의 시스템을 준비하며 후대들이 한날을 품고 한 언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불사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참된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대구 236개 초등학교, 268개 중고등학교, 2개 대학의 전도망대가 성에 가옵소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가기 기도록 우리 성도로 체질되어 믿음과 실력을 공유하는 영적 서밋 능력성을 문화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 하나님을 감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제자 남기는 사역되게 하시며 종직자 3제자의 축복과 후대들이 3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전 성도님들이 원내서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귀한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장 세우신 당회자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시며 1천만 전도제자 세운 일에 동력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 세계 렘넌트들이 선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전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만 빼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삼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후대들이 삼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즐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하시고 말씀이 사마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렘넌트 특별수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릴 적에 정말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를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